안녕하세요, 우펜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감성이 돋보이는 커세어의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제품은 무게추를 통한 무게 조절이 가능하고 유광 재질의 상판 사이즈가 넉넉한 무선과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비대칭형의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인 커세어 M65 RGB 울트라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세어의 M65 RGB 울트라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은 유광 재질의 마우스 표면과 화이트, 그레이 색상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양극 산화 처리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해서 우수한 내구성과 커세어의 RGB 감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으로 커세어 슬림 스트림 시스템을 이용해서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을 하나의 USB 수신기로 사용이 가능하고 커세어 생태계의 완성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 무선 기술은 1ms 미만으로 무선 전송과 움직임뿐 아니라 2000Hz의 하이퍼폴링을 활용한 슬림 스트림 무선 기술과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또 제품의 바닥면에는 무선, 블루투스 변환이 가능한 버튼과 슬림 스트림 리시버를 제공해서 유동성 또한 강조된 제품이죠. 그리고 기본 제공하는 3개의 무게추를 이용해서 유저의 기호에 맞게끔 최소 110g에서 128g까지 무게 조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최대 26,000 dpi와 최대 50g 가속에서 초당 650인치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마크스만 광센서는 마우스의 모든 움직임을 캡처하고 단일 dpi 단계에서 사용자 정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품의 스위치는 옵티컬 스위치의 제품으로 양쪽 클릭이 매우 빠르고 정밀하며 7천만 회의 클릭 내구성을 자랑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세어 IQ 소프트를 통해서 키 명령과 매크로, RGB 조명 효과, DPI, 표면 교정을 지원하고 마우스의 틸트 각도를 조절하는 제스처 설정도 지원하는 제품이죠. 커세어 M6 RGB 울트라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은 일반 마우스보다 제품의 등 부분에 가로 면적이 넓은 형태의 제품으로 손과 맞닿는 부분에 유광 재질의 마우스 표면으로 이루어진 화이트 감성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기본 제공하는 3개의 무게추를 이용해서 유저의 기호에 맞게끔 최소 110g에서 최대 128g까지 무게 조절이 가능한 특징이 돋보이는 제품이었습니다. 저의 키보드 손 크기 F11 사이즈 기준의 제품으로 제품의 그립과 각종 키 클릭함에 있어서 매우 적합한 사이즈의 제품으로 팜그립, 클로그립, 핑거그립 등 모든 그립법이 소화가 가능한 비대칭형의 오른손잡이용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으로 마우스 상단 부분이 뒷부분으로 서서히 높아지는 형태의 그립감이 우수한 제품이었습니다. 기존 마우스의 무광 재질들을 많이 사용한 유저로서 유광 형태의 상단부는 감성이 매우 뛰어난 제품이었지만 처음 그립 시 다소 어색함이 존재하고 땀이 많은 유형에게 취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장시간 사용 시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고 미끄러짐도 없는 그립감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버튼 클릭압이 매우 낮은 형태의 제품으로 장시간 게임 플레이에도 손의 피로도가 상당히 덜한 제품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게이밍 마우스의 화이트 감성과 커세어의 로고와 후면부의 RGB 감성이 매우 돋보이는 제품이었습니다. 마우스의 초경량화 추세에서 다소 무게감이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유저의 기호에 따라 무게 조절도 가능하고 묵직감에서 오는 안정감이 돋보이는 비대칭형의 오른손잡이용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을 찾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광 재질의 화이트 색상의 감성이 돋보이고 무게추를 통한 무게 조절이 가능한 F11 사이즈의 비대칭형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을 찾으신 분들께 오늘 소개한 커세어 M65 RGB 울트라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은 어떨까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Thank you.